토크온 한정 짱구 대디. 예, 토크온 최가을. 예, 토크온 패셔니스타 인천나을입니다. 아,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나얼님도 어차피 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마음에 드시면은. 미치셨어요? 이 무대 싸가지 새끼들 눈가루 우아래로 호라보노. 막 호라보노 꼭 먹을래. 사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윤서 씨. 네, 네. 뭐 방 제목 때문에 저 들어왔는데 뭐 랜선 연애를 하고 계신 건가요? 아, 그건 아닌데. 네. 찬성 입장이에요. 찬성하는 입장이라고요? 네, 근데 제가 26살인데 모태솔로거든요. 저 죄송한데 방장님. 네, 네. 관종 마냥 이렇게 방 자꾸 여시면 방 네? 쑥대밭되는데. 아, 왜냐하면 제가 콘테스트를 시작해야 돼가지고. 아, 콘테스트 죄송한데 제가 나가면 이 방 사람들 다 빠질 텐데요. 네? 왜요? 어쩜 제 목소리 제가 좋아... 끌고 들어온 거라서요. 유명하신 분이거든요. 예, 저를 따라온 피레미 새끼들이거든요. 저를 따라온 닥터피쉬 새끼들인데. 안녕하세요. 얘네들을 계속 이 방에 방치시킬 건가요? 그게 아니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. 님이 네?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. 아니, 제가 중심으로. 예. 제가 이제 콘테스트를 시작할 거라고요. 랜선 연애를 하고 싶어서요? 네. 왜요? 왜죠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태솔로인데 솔직히 네, 랜선 연애를 하면서 좀 첫 걸음만을 뛰어보고 싶어요. 그러면 마비노기를 하세요, 차라리. 예? 마비노기 같은 거 하시면 되지. 왜 굳이 토크온에서. 아,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나얼님도 어차피 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마음에 드시면은. 미치셨어요? 말하셔도 돼요, 저한테. 마음에 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셔도 되니까. 지금 윤서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제가 그냥 뭐 여자라는 거?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. 모니터 뒤에 수염난 여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, 모니터 뒤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쪽을 좋아한다고요? 무슨 개떡 같은 소리세요? 아,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첫 그런 처음에 딱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저를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너무 근거 없는 개소리를 자꾸 늘어놓으시는데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모르시나요? 남자들이 여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는 일단 외모가 첫 번째 순위예요. 근데 그쪽 외모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사람들한테 본인 인스타 주소를 뿌린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방장님한테 왜 빠졌다뇨? 무슨 개소리세요? 대부분 다들 다 그러시고 나가세요. 다 그러시고 저한테 구애하시고 그러고 가시는데. 윤선님 알았어요. 그러면 저기 인스타 아이디 좀 줘보세요. 아, 그건 좀 그렇죠. 인스타 안 하시잖아요. 아, 왜냐면 이제 콘테스트에서 1등 하신 분만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. 아, 일단 콘테스트 한번 해보시죠. 아, 알겠어요. 해보세요. 뭐. 네, 일단은 콘테스트 첫 번째로 이제 남성분들 소개 먼저 들을게요. 맨 위에 분부터 말씀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전 32입니다. 아, 네. 왕기님?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몇 살이세요? 네, 22살입니다. 아, 되게 어리시다. 누나라고 그냥 편하게 해. 인천 나을님? 네. 몇 살이세요? 8살이요. 네, 탈락입니다. 옌님? 개미친년. 선생님 나가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꾸. 버거스트 콜라보. 안녕하세요. 나을님. 네네. 선곡 좀 부탁드릴게요. 선곡이요? 나을의 기로요. 못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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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 인천 나을님부터 밑으로 내려갈게요. 아, 저부터요? 네. 그럼 제가 첫 번째 소절 하면 되는 거죠? 죄송한데 잘 불러도 되나요? 그 음정 박자 감각 하나라도 맞으면 강퇴당하시거든요. 아, 그거 다 틀리셔야 돼요. 재미없는데 그러면. 하나의 화려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. 쉽게 흘려진 눈물 눈가에 가득히고 거리는 온통 투명한 요리알소.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
아직은 그대 온기 남아 있겠지만 두 뺨엔 비바람만 자기야 부는 때 현타와서 못 있겠어. 아, 왜 이렇게 현타 오냐? 큐블리 치면 나온다. 마 인천. 와 반갑다. 인천은 경상도 아니다 얘가. 네 반갑다. 그래. 내 고향이 경상도 부산이다. 야. 내 마린시티에서 자라왔다. 아니 근데 마린 그 마린시티 어디 사는데? 마린시티. 니 몇 동 몇 동 사는데? 마린시티 101동 101호다. 101? 101동? 그래. 그 1층 없지 않나 그지? 1층 있다 이 개라스가. 아니 코투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냥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. 아니 그 이따가 그 박진영 거기서 떨어진 새끼. 뭐라고? 박진영 그 노래에다가 떨어진 새끼 유고. 박진영이 네 친구가 씨발아.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새끼 사설이 존나 어색하거든 지금. LL님 반갑습니다. 내 부산 토백이 출신이다. 스바람들아. 인천 사람인데 억지로 사투리 쓰는 게 아니 그래. 억지로 사투리 쓰다니 그게 무슨 소리고 스바람아. 제가 봤을 때 당신은 사투리 이상하게 씁니다. 야 근데 아니 그 개소리 하지 말고 내 부산 토백이니까네 적당히 나대라. 좀 한 사람만 한 이 스바람들아 한 사람만 코너라고. 에레니 왜 자꾸 스바람 거리는 욕하지 마라. 아니 야 그거 있잖아 코트 그 알락바라네. 마 헤임 그만 건들어라. 그... 헤임 건들다가 나가리 된 새끼들 많다. 알락바라. 에? 새끼. 마 마린시티 한번 와라. 마린시티에? 사준호. 그래. 근데 마린시티 한 와라는 반말. 사준이하고. 마 내가 누구 마시죠. 마 내가 누구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럼 내가 해임이지 그럼 뭐고? 네 몇 살인데? 해임 몇 살인지 아나? 스바람들아. 네 무대 싸가점 새끼들 눈깔을 우아래로 호라보노. 몇 살? 막 호라보노 껌 먹을래? 야 인천 나와라. 와예. 아니 사투리를 쓸 거면 연습 좀 하고 쓰라고. 사투리는 내 태어날 적부터 사투리 쓰고 태어났다. 스바람아. 네 그럼 태어난 것도 마린시티라고. 그래. 지랄. 피카츄. 씨발.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봐나 니 죽을래. 마 스바람이요 어디 말 안 보라노 이 개새끼들이 마 어? 이 내상에서 얼굴 내상에서 얼굴 안 보인다고 개새끼 어디 우아래로 후라보노 어디 우아래로 후라보노 후라보노 스바람들아. 내가 알기로는 마린시티가 와예 마린시티가 조금만 오래된 게 아니거든. 막 개새끼니 이제 마린시티 와서 니 그디 마 이제 돼지국밥 못 봤나? 돼지국밥 못 봤나? 못 먹었지? 그럼 닥치라 스바람아. 면상에 뚝배기. 어디 깝치노? 마 방장 이 방에 딸내미 없노? 저기 방금 안 있네. 두림이 그 위에 뚜비뚜밥밥 나갔다. 아이가 이 외강태하노 스바람아 미친 새끼야. 내가 저 딸내미 돼지국밥 한 그릇 사줄라 그랬는데 개라스기요. 외강태하노 그 돈으로 우리나 사주라. 아니 저기 메뉴에 겐조가 여자라고. 아 맞나? 물어봐라. 얘 겐조야. 왜? 봐라. 아 근데 왜 내가 대답하면 말 안 해? 마 겐조 네 방 계속 있었으면서 왜 한 마디도 안 했노? 스바람이요. 약간 여기 달라졌다. 어이?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워졌네 개그텐. 오빠가 돼지국밥 한번 사줄까? 당황했다. 마린시티 돼지국밥 먹을래 봤나? 봤나? 못 먹어봤지. 말 더듬노. 아 딸내미 얘기 안 하니까 좀 심심한데 겐조야. 왜야? 몇 살이고? 22이야. 22이가? 네. 어디 사노? 저요 부산이야. 부산 어디 사노? 저 해운대요. 딸내미 만만한 게 해운대네. 딸내미 해운대 사나? 네. 그래. 오빠 바로 앞인데 만날까? 부산 아니잖아요. 마, 네 와플 사줄까? 켄조. 켄조. 인천 나와라 애가. 아, 네.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하노?
저야 저 노라요. 누구랑? 저야 친구랑이야. 둘이서 노나? 네. 서면? 오빠랑 오빠 집 올래? 안 갈래요. 겁나 감동적이죠. 알았다 오지 마라. 야들아. 야야 야들아. 왜? 내 사실 인천 사람이야. 뭐? 나 사실 인천 사람이라고. 알고 있었다 뭐 놀랍지도 않다. 아니 그게 아니고. 걸렸네. 코코카카. 뭐해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언니가 내. 네 토크온 한정 짱구 대디. 예 토크온 최가을. 예 토크온 패셔니스타 인천 나을입니다. 네네. 인천 나을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? 예예. 예. 그 옷 살 때 네. 랄프님 시켜서 패션을 맞춘다는 게 사실인가요? 랄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사는 거고요. 예. 아 쟤 코트 아니야. 최근에 제가 그 맥케이지 그 패딩을 샀어요. 아, 혹시 맥케이지라는 브랜드 네. 아세요? 정확하게는 이걸 샀어요. 예. 오. 이쁘죠? 솔직히 이쁘지 않아요? 근데 근데 코트님. 예예. 예. 그 모델이 코트님이 절반인데. 예예예. 예, 예. 근데 코트님이 입으면 태가 안 날 것 같아요. 방에 계신 분들은 의류 수거함 같은 데서 그냥 옷 주워 쳐 입으시는 분들 같은데 대도 않는 그 자꾸 여러 명에서 이렇게 다구리를 놓으려고 하세요. 아니 제가 옷발이 좀 덜 받거나 뭐 그런 건 있죠. 뚱뚱하니까. 그래도 뭐 패션 감각은 남들한테 뒤지지 않거든요. 뒤지지 않는 게 신기하거든요 지금. 님 나가 뒤지시고요. 아니 아프리카 청춘님은 저기 그 명동 의류 안 입으세요? 그쵸 입죠 당연히. 아 명동 의류. 예. 저는 패션 약간 성수동 감스트라서 제가 바르셀로나 등번호 10번 적혀 있는 걸 많이 입거든요 저는. 예. 아니 예. 저 한번 데일리로 한번 보여주세요. 제주도에 살아서 해녀복 많이 입거든요. 재미 더럽게 없네. 아 근데 진짜로 옛날에는 아, 진짜 해녀 재미 더럽게 없다. 진짜예요. 저 거짓말 안 하고 제주도는 청년한 해녀예요? 진짜 네. 해녀예요. 해녀가 아니라 다른 녀 같은데. 아, 진짜인데? 미녀예요. 미녀. 미녀요. 왜요? 제가 요즘 네, 요즘 들어 코트님한테 오 많은 걸 배워요. 코트님 지금 아니 미녀. 있어요? 예. 미녀. 저는 청녀. 풀을 청자를 써서 청바지를 자주 입으셔서 예 그렇죠. 아 청바지 많이 입으셔서 청녀이시구나. 예. 아 청녀. 꼬꼬까까.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패션 감각이 남다르긴 했어요. 방송 화면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입었던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. 그 옛날에 목포에서 예. 그 잘 나갔었잖아요. 예. 아 이게 코트 잠깐요 코트님이세요? 네네네. 되게 많이 달라지셨네. 코트님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. 예. 그 내년에 패션 어떤 걸로 이제 변화될 것 같으세요? 아 내년에는 예. 멜빵 바지요. 멜빵 바지요. 멜빵 바지. 예. 아. 좀 거하게 한번 찌르시네요. 예. 근데 남자들 멜빵 바지 입으면 좀 어떻겠어요? 어좀 어떻게 사냐고요?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위로 꺼내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싸요. 예 그 가슴 이게 명치까지 꺼내가지고 명치에서 이렇게 자꾸 호수처럼 이렇게 쏘거든요. 예. 입이 심심할 때는 좀 저는 안 꺼내시거든요. 아니 저 멜빵바지 입은 상태에서 예. 저 위로 꺼내줘요. 예. 명치 저는 위로. 저는 안 꺼내줘요. 예 너무 무거워서. 입이 심심할 때는 좀 드시겠어요? 그쵸? 뭐라고 입이 심심하다니 무슨 소리예요? 좀 입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또 꺼내가지고 한입 먹고. 미친 새끼세요?